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 폭동 사태가 터졌으며 한국 영상에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적인 지시로 북한의 어머니들을 회유한 김정은.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수천 명, 임금 체불에 폭동, 대규모 폭동 사태는 처음.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이 최근 북한 당국의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여러 공장에서 파업과 폭동을 연쇄적으로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와 폭동 사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보 당국도 북한 노동자들의 반발 등을 파악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호 탈북 외교관인 고용한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최근 중국 일대 복수의 탈북민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이 특별보좌역 고용한 보좌역은 중국에 파견한 이 북한 국방성 산하의 복수의 회사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북중 간 왕래가 단절된 2020년 이후 중국 측이 지급한 임금 중 북한 노동자 몫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북한으로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회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으로 귀국할 때 노동자가 받아야 할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 돈들이 북한으로 송금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북중 왕래가 재개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동자들은 이달 11일부터 조업을 거부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파업은 중국 지린성 내에 복수의 의료, 제조, 수산물 가공, 하청업체 공장들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 수천 명이 북한 간부를 인질로 삼거나 기계를 파괴하는 폭동까지 벌인 것으로 고용한 특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를 특대형 사건으로 지정해 주선양 북한 총영사와 국가 보위성 요원들을 급파해 임금을 즉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태를 수습했고, 15일경 시위와 폭동이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고갈돼 시위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러시아 등에 수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휴가 없이 매일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의 대부분을 김정은 정권 삭락금으로 보내는 등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의 한국 영상에 얼마나 기겁했으면 이런 충격적인 지시까지 내렸겠습니까? 북한 한국 영상 본 자녀 신고하면 용서. 어머니 회유. 북한이 제5차 어머니 대회 참가자들을 내세워 비사회주의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어머니가 신고하면 북한 당국이 교양한 후 용서해 준다는 주민 강연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년 만에 열린 북한 제5차 어머니 대회.
2023년 12월 3일에서 5일. 이 어머니 대회에서 김정은이는 당 대회 못지않게 어머니 대회가 중요한 것은 어머니들이 가정 교양을 강화하여 비사회주의를 근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강연회가 진행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 9일 안주에서는 어머니 대회 참가자가 나서 여맹 조직, 가정주부 단체 대상 강연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맹 강연회는 보통 동, 당 간부나 당 조직의 위임으로 여맹 조직 간부가 진행해 왔다라며 어머니 대회에 참가했던 일반 여맹원이 강연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당국이 내세운 강연 진행자는 평범한 어머니들을 대회장에 불러준 경의하는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배려에 보답하자라며 남편 공대와 다 출산으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비사회주의를 없애려면 어머니들의 자녀 교양이 중요하다라며 자기의 자녀가 남조선 영화를 보거나 국가 재산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면 사법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해 용서를 받으라고 선전했다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동림군에서도 지난 9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공산주의 어머니 영예상을 받은 40대 여성이 문화회관에 모인 여맹원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는 최근 청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색적인 옷차림과 춤을 추는 현상 등을 없애는데 자녀 교양이 중요하다라며 김정은 원수님 최고 존엄이 걱정하고 있는 비사회주의 남조선 동영상을 뿌리 뽑으려면 어머니들이 나서야 한다는 당국의 선전 내용을 전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정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이색적인 남조선 문화에 빠져있거나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자녀들을 우리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부에 신고하면 당국이 책임지고 교양하며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사법당국에 신고하라는 강연 내용에 여성들은 이제는 청년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어머니들까지 이용하냐며 기가 막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정성산 감독님, 정성산 TV에 제보합니다. 북한 평양 R 소식통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 당 간부 자녀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 사업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북한 당 간부들이 다니는 제1고급중학교 등 이과대학 또 평양 외국어학원 등 중앙당 당 간부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이 교육기관에 북한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 조사 그룹화가 급화되었습니다. 올해 1월 들어서 첫 긴급 감시, 김정은이가 당 간부들 자녀들의 학교와 교육기관을 들이치면서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바로 당 간부 자녀들의 책가방을 뒤지고 온몸을 수색을 해서 남조선 영상이 있는지 유심카드가 있는지 남조선 드라마 관련 자료나 그런 이 핸드폰 내용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평양의 당 간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을 급습한 김정은이는 3일 동안의 긴급 수사에서 약 160여 명 정도의 당 간부 자녀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간부 자녀들인 이 초급 중학교 또 고급 중학교 학생들 160명, 나이는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애들입니다. 160명을 긴급 체포한 그 이유는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당 간부 자녀들에 대한 특별 그룹화 조사가 있고 난 이후 남조선 영상이나 중국 영상 또한 MP4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을 일제히 체포해서 지금 국가보위성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시 외곽의 소년원에서 또 일부는 평양 국가보위성 평양시 외곽 강습소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오죽했으면 당 간부 자녀들의 남조선 영상물에 대한 집중적인 기습 수사를 지시를 내렸으며 160여 명을 긴급 체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한 평양시 외무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머지않아 이 160명 정도는 또한 그의 아버지, 어머니, 당 간부인 아버지들도 가족 혁명화를 시키지 못한 것에 이제 강제 추방당할 듯합니다. 추후에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또 소상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평양의 아알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류가 북한을 뒤집어 엎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